안녕하세요, 월드팩토리 박서우입니다. 오늘은 펌프 모터 공장에 왔는데요. 지금 우리 처음에 보다시피 이렇게 그 많은 펌프들이 있습니다. 펌프가 지금 마사지기에 많이 들어가는 펌프인데요. 다리 그 동력을 빼준다든가 아니면 압을 넣는다든가 빼던가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두 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구멍이 이렇게 큰 거는 물 전용인데, 구멍이 이렇게 작은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어 전용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사이즈와 모양 그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이고요. 이렇게 이거는 이제 펌프 같이 생겼는데 펌프는 아니고 방향을 바꿔주는 장치입니다. 이렇게 솔레노이드 밸브처럼 해가지고 방향을 막았다가 열었다가 막았다가 열었다가 그렇게 역할을 하는 제품으로. 이쪽에서 만든 제품들 보면 솔레노이드 밸브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펌프류들. 작은 거는 엄청 작은 것도 있습니다. 저희는 좀 저렇게 작은 걸 찾으러 왔는데 지금 큰 거밖에 없어가지고 얘들 모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다 보니까 종류가 너무 많아서 이게 좀 그 관리가 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쪽은 오피스 룸이고요. 사무 공간입니다. 그리고 사장님실하고 뭐 아 그 회사 이름입니다. 그 심천에 있는 동관 지역에 있는 그 모터 공장이고요. 엔지니어 룸인데 여기서 이제 압력이라든가 이런 거를 테스트 할 때 여기서 이렇게 사용하게 됩니다. 압력이 되게 높은 압력 테스트를 하면서 이제 14,328번째 그래서 계속 그 내구성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버틴 제품들만 보내기 때문에 뭐 중국 제품이라고 무시할 게 아닙니다. 이게 한국에서 이런 이러다 놓고 펌프를 만드는 회사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열 챔버도 있고 저건 뭐 하는데 쓰는 건지 모르겠는데 약간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제품 성능 테스트라든가 이런 걸 하겠죠. 이거는 이제 그 화면으로 보고 제품 성능을 보는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이게 안쪽에 펌프 안쪽에 들어가는 이게 눌렀다 뺐다 눌렀다 뺐다 하면서 나오는 그 펌프 부품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다른 압력 테스트하는 장치하고 뭐 이런 거리 측정하는 장비, 그리고 이건 비전 측정기, 현미경도 있고요. 제가 뭐 이렇게 해서 제품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쪽에는 파워 서플라이어도 있고 테스트하는 장비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생산 시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쪽에는 재고들이 이제 출고 직전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 제품들 나가려는 이제 재료 오늘 쌓아놓고 있습니다. 이쪽에는 이제 QC 보는 곳이 있고요. 품질 테스트 하게 됩니다. 소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상하게 깝깝하네요. 야, 이렇게 해놓으니까 녹음이라든가 이런 거 되게 잘 될 것 같은데 소음 측정이라든가 압력 이런 것들을 여기서 측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소음 측정기 갖다가 측정해서 이제 일정하게 소리가 나오는지 이렇게 체크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테스트를 해서 압력도 재고 소리도 얼마나 나는지 체크해서 이제 몇 데시벨로 나오는지 거리를 정확하게 30cm 딱 재서 측정하고 있습니다. 품질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중국도 계속 되고 있는데요. 여기는 제조 공장 시설인데 뭐 조립 라인인데 이거를 못 찍게 하네요. 그러니까 뭐 여기까지 오늘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중국의 펌프 만드는 공장들도 이렇게 이제 R&D와 이제 생산 이런 것들 같이 하고 있는데요. 또 다음에 또 다른 공장에서 재밌는 소재를 가지고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